안녕하세요, 독일가씨입니다. 오랜만에 장미허브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제가 한 3년 전부터 키우던 장미허브예요. 처음에 요만하던 그냥 삽수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이 정도 키워왔는데요. 작년에 분갈이를 해주고 가지치기도 작년에 해준 다음에 거의 1년 동안 아무런 지금 조치를 취해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너무 바쁘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분갈이를 좀 해주고 이 좀 많이 자라난 가지도 완전 좀 삭발을 해가지고 지금 조금 못생겼잖아요. 뭐 풍성하지도 않고 잎은 이렇게 건강하지만 흙에 지금 영양분이 많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조금 다 털어버리고 얘가 제가 나름 외목대로 여기까지 이제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얘가 또 위가 머리가 무겁다 보니까 조금 이쪽으로 휘었어요.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화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잘 쓰러지더라고,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조금 무거운 토분으로 바꿔주면서 얘를 싹 다 삭발을 해버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지금 굉장히 덥잖아요. 만약에 장미허브 분갈이를 하시거나 이런 삭발 같은 거 따라해 보실 분들은 조금 폭염이 지나간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가지를 먼저 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뿌리를 좀 많이 털어낼 거기 때문에 뿌리와 지상부의 밸런스를 조금 맞춰주기 위해서 위에부터 좀 전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장미허브는 워낙에 이 가지치기를 해도 새순이 이렇게 잘 나오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쳐주셔도 돼요. 그런데 가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녹이 좀 많이 쓸었잖아요. 요거를 알코올솜 같은 걸로 소독을 한번 해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냥 해도 별 문제는 없었는데 요즘같이 조금 더운 날에는 감염의 위험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서 여기를 조금 소독을 해주고 할게요. 자, 소독한 가위를 가지고 밑에부터 가지를 조금씩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 자를 거예요. 요거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잘라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른 거는 물꽂이를 하셔도 되고 흙에 푹푹 꽂아놓아도 잘 사니까요. 한 곳에 모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를 다 잘라두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조금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물에 한번 다 꽂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앙상해진 장미허브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대가 많이 두꺼워졌어요. 얘도 한 2년, 3년 자라다 보니까 목대가 많이 두꺼워졌는데요. 그래도 얘는 일반 나무처럼 엄청나게 딱딱해지는 건 아니니까 항상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지대에 원래 해줬던 것들을 다 풀어주고 나서 뿌리를 털어주고 분갈이를 완료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지지대도 다 제거를 해줬는데요. 굉장히 딱딱합니다. 안에 뿌리가 엄청 많이 차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플라스틱 화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제거를 하면 이렇게 화분에서 쉽게 분리가 됩니다. 뿌리가 생각보다 더 많이 뭉쳐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자랄 것도 없고 물도 하루에 이제 거의 매일 주고 있어요. 왜냐면 얘가 뿌리도 많이 찼고 이 상토가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영양분도 많이 소실이 되고 이제 물을 좀 흡수하는 능력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도 이 흙이 바싹 마르더라고요. 어제 물을 줬는데 아직 이렇게 수분감은 살짝 남아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다 풀어줄 거예요. 뿌리를 털어주실 때는 이렇게 꽉 찼을 때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막 뜯지 마시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뜯어주시면 잘 뜯겨 나옵니다. 일단 뿌리도 많이 상해서 그런지 이렇게 그냥 손으로 슥슥 긁어도 끊어질 애들은 끊어지고 남아있는 애들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조금씩 조금씩 긁어서 한 중간 정도까지만 해주시면은 위에는 잘 털릴 거예요. 이렇게 털어주신 다음에 이제 윗부분까지 이렇게 잘라내듯이 털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장미허브의 뿌리를 다 털어줬습니다. 여기 위에는 새순도 한 3개 정도 남아있는데요. 여기 중간중간에서 계속 이제 새순이 올라와 줄 거예요. 제가 따로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준 건 없고요. 그냥 손으로 뜯어내면서 뜯겨진 애들만 다 이렇게 뜯어준 상황이에요. 꼭 진짜 봄에 묘목, 나무 묘목을 이렇게 굴치해서 옮겨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이제 화분으로 옮겨볼 건데요. 흙은 제가 항상 쓰는 배합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원형 상토 70%에다가 산야초 30%를 섞어서 물빠짐이 좀 좋게 해서 심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배합토도 완성이 되었는데요. 제가 요즘에는 원형 상토와 산야초를 7:3으로 섞어서 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식물을 조금 오래 키우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서 뿌리가 조금 많아질수록 물마름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말라가지고 물 주는 시기가 너무 빨라진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물에
과습을 조금 잡아주실 수 있거나 식물 키우는데 조금 많은 자신감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7:3보다는 8:2까지 사냥초의 비율을 조금 줄이시고 초반에 과습만 조금 잡아주시면 이 뿌리가 어느 정도 내렸을 때 조금 더 물주기도 텀도 조금 길어지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비율은 또 이제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지니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키워 가시면서 비율도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중화도 토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구멍이 굉장히 커요. 이거는 블리스볼 토분인데요. 구멍이 커서 물빠짐도 굉장히 좋고 통기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딱 놨을 때 구멍이 좀 공중에서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장미허브를 한번 넣어 볼 거예요. 한 요 정도 넣어서 완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밑에 한 반 정도 흙을 채워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흙을 채워주고요. 다져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그대로 이렇게 장미허브를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너무 낮다 싶으면 조금 더 흙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한 1cm 정도만 더 밑에 흙을 넣어서 이 정도까지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얘를 빼고 흙을 넣으셔도 되고 이 상태에서 흙을 한 손에 준비하시고 얘를 어느 정도 맞는 위치까지 끌어올려주세요. 그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얘를 부어서 톡톡톡톡 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흙을 채워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흙을 다 채워주고 올게요. 오늘도 이렇게 상토를 조금 소복하게 쌓아줬습니다. 그리고 옆에를 타타타타타 두드려주시면 얘가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을 거예요. 옆에도 두드려주시고 밑에도 두드려서 흙을 다져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마무리는 이렇게 물을 흠뻑 주고 이제 하는 건데요. 얘도 물을 많이 이제 흠뻑 주면은 여기 공극이 이제 채워지면서 또 뿌리 사이사이에 이제 상토가 잘 들어가가지고 좀 더 흙도 내려가고 얘가 흔들리지 않게 잘 고정이 될 거예요. 물은 밑에 흠뻑 흘러나올 때까지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가지치기하고 남았던 그 순들 있잖아요. 걔를 삽목을 한번 해봤습니다. 원래 있던 원래 장미허브가 살던 그 화분에 흙도 원래 장미허브가 살던 그 흙 털어낸 거 있잖아요. 그걸 사용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삽목도가 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영양분이 다 빠져나간 무비상토라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렇게 삽목을 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도 삽목을 해서 완성을 해보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뿌리가 조금 내릴 때까지 한 2주 정도는 반그늘 정도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제 뿌리가 어느 정도 나왔다 생각이 됐을 때 알비료를 조금씩 뿌려준 다음에 조금 빛이 좋은 곳에서 옮겨서 어떻게 자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웃자라고 조금 못생겨지게 자란 장미허브에 가지치기를 좀 해주고 뿌리를 다 털어서 분갈이도 해주었습니다. 이제 요거랑 요거 새로 삽목한 애들 또 이제 성장 과정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소식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따라해보실 분들은 조금만 날씨가 서늘해졌을 때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이제 분갈이 해준 다음에 지금 뿌리를 많이 털어냈잖아요. 그리고 잎도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반그늘진 곳 거기서 한 2주 정도 요양을 시키다가 이제 새순이 여기저기서 다글다글하게 나오면 얘랑 같이 빛이 좋은 곳에다가 두고 이제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